산행TV는 오늘도 심산행을 왔습니다. 금방 다람쥐가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갔지? 실시간에 살아보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아,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요즘에. 돌 쌓일 때 같네. 조금씩 나오겠는데. 아, 옆에 있구나. 옆에 있습니다. 다람쥐. 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람쥐를 보면서 심사능을 합니다. 여기는 천야지인데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몇 시간 봐도 힘은 안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온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군데 삼을 돋군 자리는 있는데 저한테는 지금 눈 안 띕니다. 드디어 사구심을 봤습니다. 자, 내도 좋다. 좋아. 좋은데. 참 좋다. 참이 좋아. 좋아. 와. 아니요, 새끼가 올라왔어요, 여기. 여기도 두 개나 있고, 자삼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자, 다 자손이야. 응. 큰 삼이 다 식어놓은 게 좀 됐어. 아니야, 삼 좋아, 오빠. 여봐요. 삼이 좋네. 여기다. 자리가 좋아. 삼이 좋네. 나이 많이 먹었네. 아이씨, 조과이가 있네. 오, 삼 괜찮다. 네. 응, 좋아. 대박. 대박. 조과이가 없다. 뒤에도 어린 삼이 있네, 갖고. 이건 이 새끼고. 네, 뒤에도 있어요. 이거 새끼야, 이거. 두 개나 있어. 뒤에도 있어, 갖고. 뒤에. 그래, 엉덩이. 자. 자, 시작부터 좋네. 야, 내가 제일 꼬지로 올라, 제일 먼저 보네. 삼이 좋아. 끊어졌어? 여기, 네. 여기, 여기. 보자. 그래도 뭐. 좋아. 자, 찍어보시오. 15년 이상 돼 보인다. 네, 15년은 넘었어. 15년 넘었어. 네, 네, 넘었어요. 이거 개발하고. 가락지 떨은가 봐. 그 옆에 거 4구짜리 한번 돼. 이게 지금 레드가 뭉그러져서 다시 나는 게 많이 깨먹은 거다. 네, 깨먹었어요. 뭉그러져서 났다. 15년에서 20년은 보이겠다. 그 사이. 20년은 바로 되겠다. 20년. 세 개 다 그대로 다 캐요. 그대로? 그대로 다 캐야 되겠네. 하나 어디 갔어? 있잖아, 이게 두 개. 응, 두 개. 다 캐고. 무대 되겠네. 같이 있어갖고. 뭐. 무대도 안 살아. 자기야. 요건 같이 캐. 캐고 저 들은 거 뭐 저기 갖고 저 밑에 갖고 저거 내놓으면 되고 사구까지 캐버려. 뭐. 오자마자 우와. 가족 삼을 봤으니 뭐. 대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게 그거 옆에 거 예밀씨도 모르니까 잘 파. 잘 파. 그러게요. 자. 캐는 방법 알려줄게. 넣고 제끼면 안 되고 넣어서 틀어야 돼. 틀면 뿌리가 안 망가지거든. 그래갖고 그건 파괴할 수 있잖아. 응? 그렇지. 털어. 우와. 드디어 털기 기술 들어갑니다. 자, 고만고만해. 오히려 옆에 게 모산인 것 같다. 확인해요. 야, 지나가다 삼을 봤습니다. 여기 각문주라는데 여기가 하나 짐승이 먹었네요. 상구입니다. 상구, 상구떼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어디 있냐? 여기는
사고 때입니다. 사고 때. 여기가 지대가 지금 정상 바로 밑에라 삼이 좀 작습니다. 한번 조심히 채심해 보겠습니다. 아, 상부 지금 채심했습니다. 아, 지금 내두가 정밀합니다. 내두가 좋아요. 삼이 오래됐네. 삼이 이쁩니다. 아, 미도 어느 정도 정리됐네요. 미도 정리되고 좋습니다. 아, 삼이 좋아 보이네. 좋습니다, 삼이. 또 옆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텐자는 덮어주고. 자, 아, 지금 사고잖아요. 사고인데, 오, 얘도 괜찮습니다. 얘도 한번 보세요. 괜찮네. 얘도 또 괜찮고, 일단 좋아 보입니다. 조심히 재심하겠습니다. 하, 좋습니다. 역시 높은 데 있어서 그런지 좋습니다. 오, 가다가 길 옆에 삼이 있습니다. 와, 보니까 사고 때네, 사고 때. 와, 멋있습니다. 아, 이쪽은 짐승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때입니다. 이것도 딸도 있고.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자, 대충 이렇습니다. 네 집도 좀 있는 것 같고, 삼이 자갈 속에 잘 빠졌습니다. 삼이 좋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조심히 캐보겠습니다. 삼 채시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레드도 있고, 삼 나이는 한 12년 돼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대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주에 잘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꾸인데요. 가꾸를 캤는데 내두가 괜찮습니다. 내두 보세요. 가꾼데도 내두 좋네. 삼도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삼이 좋구나. 근데 더 대박인 것은 하루에 삼이 있습니다. 상구 때문에. 아, 놀랐다. 아, 몰랐는데 캐고 있으니까 보이네. 아, 일부러 보려면 안 보이는데 상구 때 삼이 보입니다. 바로 위에. 아, 대박. 어, 대도 충실해 보이네.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저렇게 숨어 있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오늘 대박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3구짜리인데 얘도가 끝내주네요. 와, 얘도 한번 보세요. 엄청나 깁니다. 야, 이거 뭐 장난 아니네. 얘도 길이가. 와, 대박입니다. 얼마나 길지 모르겠습니다. 오, 대박이다. 조심히 채취해야겠다. 오, 드디어 천정꿈 3이 나왔습니다. 와, 얘도 길이 보세요. 장난이다. 와, 밑으로 엄청나 길거든요. 저 여기까지 내둡니다. 여기까지 내둡니다. 내두 길이면 장난이네. 와, 역대급이다.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보세요, 내두 길이. 와, 완전 천정꿈이네. 얘도 길이 보세요. 와, 엄청나다. 저기까지 내두야. 와, 이런 삶 처음 봅니다. 대단한 삶이다. 와, 천정꿈인데.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삶 나이가 31살이네요. 이쪽 부위에 내두가리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두가리 흔적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흔적입니다. 나이가 31살 됐네요. 31년이나 됐습니다. 대박이다. 잘 채신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약도 한번 보세요. 대박이다. 손도 황금색을 띄고, 얘도 보세요. 대박. 얘도가 조밀하잖아요. 조밀해. 여기 예두가리 한 흔적이 있고 옆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자면 희린 대박이 맞다니. 31살입니다. 31살. 대단하다. 31년 됐네. 나이 계산하니까 31년 됐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이름도 완전 대박이네. 이렇게 상구에서 좋은 삶이 나옵니다. 사실은 저는 상구에서 많이 캐봤는데 딱 상구입니다. 야, 이렇게 오래됐는데 딸은 얼마 딸에 꽃이 피었네. 아, 이 좋은 삶이 이렇게 딸도 많이 안다는 것 같습니다. 와, 별꽃이 피었네. 별꽃이 피었어. 야, 일반 삶하고 확실히 틀리네. 별꽃이 피었네. 네 군데 별꽃이 피었습니다. 산길이 보세요. 역대급이다. 대단하다. 엄청난 길입니다. 엄청난 길이. 얘도 기름에도 장난이네. 얘네 삶을 보다니 엄청나잖아요. 내두가. 와, 이거. 와, 대단하다. 확실히 약통도 좋아 보이네요. 약통이. 와, 몰딱 있었구나. 와, 삶이 좋다.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대박입니다. 31년 된 삶을 보다니 대박이죠. 감사합니다. 인생삶을 한번 남겨야 되겠구나. 대박입니다. 산행TV는 오늘도 대박입니다. 와, 역대급이네. 역대급. 제일 오래된 삶을 채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인치라 그런지 조밀하니래. 좋습니다. 내 두 가지 흔적도 있고 인치가 조밀하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박입니다. 역대급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채심한 삶입니다. 사구가 12살, 상구가 10살, 각구가 11살, 사구가 12살, 상구가 26살입니다. 여기 있는 게 26살입니다. 지정입니다. 26살은. 자, 이것이 각구입니다. 지종의 자성입니다. 이것이 지종의 자성. 지종상삼은 닮았죠? 약통이 닮았습니다. 요 삼은 꼭대기에서 캔 삼이고 여기 사구 때는 지종상 근처에서 캔 삼입니다.
이삼도 꼭대기에 시켰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구가 지정삼인데 나이는 26살입니다. 자, 약통이 좋습니다. 나이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이삼이 모삼이고 여기 있는 각구가 자삼입니다. 그 다음에 오행되어 있었는데 자 이렇습니다. 삼은 좋습니다. 자 이삼이 악근입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이삼도 내조가 좀 있습니다. 나이 깨먹었습니다. 이삼도 자삼인데 오늘 좋은 삶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